네, 지금 보신 것처럼 사고로 사경을 헤맸던 피해 학생은 평생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됐는데요. 하지만 학생 연구원이 처한 연구 환경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습니다. 피해 학생의 아버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아버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. 지금 따님의 상황부터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예, 현재는 급성 사망은 막은 상태이고요. 예. 89%의 심재성 2~3도 전신 화상이라 수십 번의 수술과 시술을 진행하였고요. 아직도 많은 수술과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예. 현재 대화, 식사는 가능하고요. 보행이나 움직임은 많이 불편하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. 예, 굉장히 좋지 않은 네. 상황이라고 좀 들리는데요. 이 사고의 네. 원인이 그럼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. 또 학교에서는 치료비를 일부만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. 이 사고 이후에 학교 대응은 어땠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학교 측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뭐 컨트롤타워나 책임자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고요. 예. 환자의 상태나 심리 상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치료비 지급은 중단한 채 뭐 지불 보증만 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요. 예. 이로 인해가 수술과 치료가 수차례 지연이 되었습니다. 아.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. 오늘 그런 만큼 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. 대학과 국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? 첫째, 국립대학 연구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 현장을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.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연구실과 실험실이 한 방에 있어요. 예. 책상과 시설로 인해가 통로가 협소하고 대피로가 막혀 있고 대형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한 그런 공간이었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법을 만들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둘째로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에서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고 책임 회피 급급했거든요. 예.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실망과 탄식을 준 2차 피해가 또 만연했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고 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와 대책 매뉴얼,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한 매뉴얼과 법적인 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셋째로 매번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에 대해 구성원이 대학원생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혜택을 못 받는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. 네. 대학생이나 학교 구성원은 다 받는 산재인데도요. 그래서 법을 개선하여 대학 구성원인 대학원생도 사고 시 산재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. 예. 제 알겠습니다. 뜻은 그렇습니다. 네. 이런 부분이 꼭 좀 잘 반영이 돼서 더 강한,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꼭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